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저희도 진작 보셨어야 되는데. 저희 몇 번 나왔어요? 유용한 뉴스 코멘터리님. 아, 여기는 처음 나왔지, 네. 이 프로는. 예, 네. 아침에 좀 피곤하시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해왔고. 제가 저기 오늘 좀 새벽형이라 새벽 늦게까지 제가 항상 일어나세요? 일을 해요. 아. 한 4시까지 하고. 어이구. 저는 일상이 네. 새벽 4시에 자가지고 네. 한 10시 일어나요. 한 6시간 자고. 어, 정말요? 예, 근데 이제 오늘은 조금 땡겼죠. 한 2시에 주무셨습니까? 아니, 잠은 똑같이 자고 좀 일찍 일어나서 가끔 이럴 때도 있죠. 뭐. 아, 4시에 네네. 취침하시고? 네, 지금 비몽사몽입니다. 아. 예. 요즘 근황 좀 듣겠습니다. 어떻게 지내시죠? 요즘 근황은 네. 그냥 서승만 TV라고 유튜브를 이야기만 아, 예, 예, 하나 하고 있고요. 예, 예, 예. 뭐 그다음에 좀 뭐 준비하는 게 좀 있는데 제가 원래 좀 글을 원래 작가를 좀 오래 했어요. 그러세요? 웃으면 보기에요. 옛날 MBC. 네네네. 코미디하우스 뭐 이런 오늘은 좋나 이런 걸 하면서 아, 그 작가 활동을 하셨죠? 예, 작가도 했죠. 작가 하면서 출연다 그랬는데 제가 또 시나리오를 좀 욕심에 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시나리오 써가지고.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 제가 국제영화제에 개그맨 최초이자 마지막일 거야. 막 감독 자격으로 레드카펫을 두 번 밟았어요. 장편영화로. 2010년도하고 2013년도에 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거기 제가 만든 영화가 저기 100분짜리인데 그게 월드 프리미어로 초청작으로 뽑혔었죠. 레드카펫을 당당하게 딱 밟아가지고 오. 지금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네. 서승만 감독 집에 딱 떠있어요. 쑥스럽게. 저 이거저거 좀 찔끔찔끔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아, 그렇단 말이죠. 제가 네. 좀 개그맨은 무엇이다? 개그맨은 늘 남에게 이렇게 재밌게 해주는 그런 직업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철학이 있으실 거예요. 철학은 저는 그냥 저는 개그맨이기 때문에 네. 언제 어느 때든지 네. 그 누굴 만나든지 상대가 즐거워야 된다. 내가 좀 괴롭더라도. 저는 그래서 늘 긍정적으로 좀 살아가고 있죠. 그러려면 제 생각에는 굉장히 그 창의적이어야 되고. 그러면요. 모든 예. 사물을 볼 때도 다르게 봐야 되고. 네. 그런 게 이제 습관적으로 생활적으로 있어야만 예. 그 활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몸에 이렇게 배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여요. 그냥 사람들 보면은 이야기를 하든 뭐라든 그래도 네.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서승만 TV에서 방송할 때도 네. 사회적인 문제나 뭐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한다고 하면서 하긴 하거든요. 나도 국민인데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하는데 그걸 좀 역으로 이렇게 네. 역으로 이제 거꾸로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시선으로 좀 보려고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서 뭐 번개탄으로 요즘은 국민들이 좀 시끄럽잖아요. 예, 예, 예. 번개탄 생산을 금지한다는데 잘했다. 아니면 번개탄으로 자살한 사람 많으니까 없애는 건 맞다. 그러나 번개탄으로만 자살하는 게 아니니까 한강에서 뛰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한강 대교를 쫙 없애야 된다. 철거하자. 그러면 오세훈이 이야기했던 유람선 뭐 이런 크루즈 띄우는 것까지 일맥상통한 큰 그림이 아닌가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면서 거꾸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고 있죠. 그럼 난방비 폭탄. 난방비는 잘한 거예요. 왜냐면은 난방비 폭탄을 때렸으니까 아니 비쌀 거 아니야 난방비가 예. 그럼 어때요 일찍 좀 끄거나 줄이거나 그랬잖아 안 켜야지 예. 그럼 어때요 추우니까 누군가에 같이 껴안고 꼭 이렇게 있으면 가족 간의 체온을 느끼면서 좋은 가족이 될 수 있다 가족 간의 애정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게 거꾸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소주값 인상 6천 원 소주값은 술 좀 줄이고 이 양반들아 운동해 이거죠 네. 국민 건강을 생각해주는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역으로 역발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 그럼 사람들이 웃는 거죠, 그냥. 웃을 수도 있고 이놈 미쳤다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아. 반응은 각양각색입니다. 아, 여러분 채팅방에 우리 서승만 개그맨에게 네. 여쭤보고 싶은 얘기 있으면은 올려주시면 저희가. 올려주시면. 네, 언제든지. 네네. 네. 우리 누구죠? 우리 장 PD님의 네,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신호를 주시면은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채팅방에 올려주세요. 예. 우리 스태프들도 궁금한 거, 장 PD님은 궁금한 거 없어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 국민대 얘기 좀 먼저 할까요? 네. 예, 그 국민대학에서 지금 박사도 하셨죠? 네, 제가 저기 학사. 학사. 석사, 박사를 다 국민대에서 나왔는데. 애정이 강하시겠네요. 엄청 강하죠. 제가 국민대에서 박사라면서 제가 디펜스를 28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29번째 됐는데 하도 오래 앉아있어가지고 논문 쓰느라고 제가 지금 허리가 4번, 5번이 붙어가지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아 그래요?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은 예. 다 치병이 하나씩 생겨요. 거기다 또 이거 지금 타이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손가락에 방아쇠 수질을 해가지고 맞아요. 너무 고통스러워 이게. 맞아요. 제 1년 선배 중에서는 뇌출혈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정말 박사 논문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원래 저기 행정학 박사인데 끝나고 나서 심리학 공부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만약에 심리학 박사 도전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포기했습니다. 그거 언제 따신 거예요, 박사학위를? 2017년도, 8년도. 일하시면서 따신 거예요? 네네. 제가 이제 저기 더 힘들지 그러니까. 네, 그리고 제가 박사를 하게 된 이유가 네. 제가 원래 영화 전공을 했어요. 영화. 국민대에서 영화학사, 영화석사를 했는데 아, 그러셨어요. 그래도 영화 공부를 한 거니까 아, 영화를 했는데 행정학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제가 지금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네. 제가 대학로에서 원래 2004년도부터 대학로에서 상상나눔이라고 굉장히 잘 만든 공연장을 제가 운영을 했어요. 네. 대학로에 그때 당시에 거의 한 200개쯤 공연장이 있는데 제가 만든 제가 투자해가지고 오. 공연장이 가장 좋았어요. 네. 그 뭐 소문이 다 났지 그 거짓말이 네. 아니니까. 근데 네, 네. 그거 할 때 제가 이제 낮에 공연장이 놀잖아요. 예. 공연장이 이제 저녁 때 공연 2시간 하려고 이제 그 돈 예. 많이 들어가지고 만들어놓고 하니까 좀 아깝더라고요. 네. 그러던 차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 낮에 공연장을 놀리지 말고 어린이 뮤지컬 같은 거 만들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말에 또 내가 좀 제가 또 의외로 가는 게 팔랑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뭐 할까 하다가 그때 당시 이렇게 서치를 하다 보니까 그때 예. 2005년도였는데 제가 2004년도부터 운영을 했거든요. 예. 2005년도인데 그때 보니까 우연히 이제 포털에서 OECD 국가 중에서 네. 우리나라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1위다 이런 기사를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네. 그때 당시 우리 애들이 5살, 6살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뭔가 좋은 게 없을까 해서 콘텐츠를 생각하다가 네. 어린이 교통안전 뮤지컬을 만들자 해가지고 제가 그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그걸 가지고 했는데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네.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인기 좀 있을 때 팬미트를 받거나 그런 것보다 네. 이 뮤지컬 하면서 그 학부형들한테 너무 많은 이제 그 팬미트도 받고 꽃다발도 받고 케이크 사오는 사람도 있고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말하면서 예, 예, 예. 너무 보람 있잖아요. 예.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뮤지컬이라는 게 대학로에서 뮤지컬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거짓말이라고 보면 되는 게 정말 돈 벌기가 힘들어요. 1년에 만약에 200개가 올라가면 그 중에 돈 버는 건 5개도 안 돼요. 근데 하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그 초대권 문화가 좀 발달해가지고 초대권을 줘야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게 하다 보니까 좀 수익적으로 안 되더라고. 근데 작품은 좋고. 뮤지컬은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네. 근데 예.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제가 대학로에서 공연장을 하면서 배우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배우들이 원래 프리랜서잖아요. 네. 계약을 하면 그 프로젝트 끝나면 끝인데 저는 월급을 주면서 이제 몇 명 배우들, 제자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정말요? 예. 그래서 걔들도 어차피 월급은 받고 일을 하든 안 하든 받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해보자. 근데 출연 입장료 없이 그냥 하자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무료로 선언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반응 좋게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연락 오려다가 전국 투어를 가자라도 제가 거의 한 300개 가까운 전국 투어를 제가 제 자비로 했어요. 그래서 약 200만 명 아이들이 봤죠. 그래가지고 2019년 코로나 찬 걸 바로 전까지 이제 했는데 예. 10년 넘게 했어요 이거를. 네. 그때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9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네. 나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다. 자부하고 살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그러시네. 국민 영웅이라는 거를 1호를 받았어요. 그래요? 생활 속 작은 영웅이라고. 큰 영웅은 뭡니까? 죽어야 되는데 전쟁 나가서 그래가지고 작은 영웅을 받았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정부 때 대국민 통합위원회라는 데서 국민영웅 1호를 저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여동생, 국민 MC 이런 거는 기획사에서 만드는데 아유 영광입니다. 이렇게 네, 저는 국가에서 만들어줬는데 제가 요즘 좀 창피하긴 하더라고. 얼마 전에 네. 보니까 뭐 6.1준인가 뭐 어떤 교장 선생님이 네. 그 훈장을 주는 걸 거부하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냥 속 없이 네 그래 좋아서 받았는데 어쨌든 좀 그건 좀 다른 거죠. 그건 뭐 내가 국가에서 주는 거니까 네, 좀 다른 거죠. 네, 뭐 나름대로 이렇게 어린이 박근혜가 주는 게 아니니까. 네,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일을 했다 잡으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아 영광입니다. 아유 영광이요. 저희들이 모시게 되었고 네. 아 진짜입니다. 예. 아. 그런데 이제 그 어린이 예. 안전 관련 일을 하다 보니까 안전의 눈이 뜨일 거 아니에요. 예, 예. 안전 쪽으로 일하다 보니까. 그래서 안전 쪽에 대한 이야기를 뭐 행정 관료라든가 정치인 이런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가 이런 거 어때요? 그러면 괜찮은데 그리고 개그맨이니까 네. 우습게 보는 거예요. 재밌네 뭐 이런 말고 나중에 또 그런 정책 비슷하게 나오기도 예. 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가 나더라고요. 사실은 좀 아이디어를 내도 반영이 안 되고 나중에 자기들이 만들고 그걸. 네. 그리고 근데 그 우리 후배 중에 노정렬이라고 개그맨 있어요. 그놈 뭐 이렇게 어떻게 술 마시다가 형 저희들도 왔어요. 예, 형이 한번
행정학 박사 공부를 하면 어때요? 그래서 내가 야 인마 내가 어떻게 공부 아, 과가 전공이다는데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 형 내가 저기 행정고시 필수했잖아. 아 어, 맞다 어, 그럼 이제 행정고시 나 그러니 어 네가 했지 형 내가 행정고시 공부해봐서 아는데 형 정도 기억력과 아이디어면은 행정학 박사 금방 할 수 있어. 그래서 정말이야? 너, 어 그럼 그래서 한번 해볼까? 그러다 아, 술김에 저 한번 도전해보자 그래서 했어요. 이렇게 힘든 걸 모르고 그래가지고 제가 행정학 박사가 돼가지고 이제 정치인들이나 관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개그맨 서승만보다 행정학 박사로서 이야기하면 좀 낫지 않을까 아~ 그런 생각이 술김에 저 한번 해볼까 라도 도전을 해가지고 거기서 쓰신 논문 박사학위 논문이 어떤 거예요? 고령 운전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고령 운전자 예, 고령화 시대가 됐으니까 고령 운전자들이 이제 저기 운전자들이 사고가 나면 이게 대체적으로 대형 사고에 가까워요. 큰 사고들이 많아. 그래서 아, 고령 운전자들을 저기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수 교육을 해요. 어, 네, 맞아요. 예. 그런데 예, 그 보수 교육이 과연 사고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 그걸 연구했습니다. 결국은 안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논문 제목이 고령 운전자 보수 교육이 사고 감소에 미치는 효과.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했죠. 논문을 제가 했죠. 알고 있는 박사학위 논문이라는 것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석사하고 좀 다르죠.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저는 저는 그게 이제 그 그래서 박사학위 논문이고 네네. 연구 고령 운전자 사고에 대한 거는 논문이 덜어 있는데 네. 그 보수 교육 같은 아...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처음 쓴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 네. 많이 인용을 하고 그게 없으면 박사학위를 주지도 않아요. 안 줘요. 그러니까 저는 그 제가 저기 대선 때 예. 이재명 대표를 도왔는데 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 뭐라고요? 어, 서 박사님, 어. 그 조교분이. 어. 예, 그랬더니, 어디, 뭐, 저쪽에서, 내 거 왜 개그맨 하던 사람이 박사라는 것도 신기한데 왜 행정학을 했냐? 어. 거기에 대해서 소명해라. 그래가지고 연락이 왔대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우리 그 교수님이 A4용지 4장 분량을 써가지고 보냈는데, 어. 저는 박사학위 5학기 동안 하면서 일반 대학원이었거든요. 그 일주일에 4번을 나가는 거예요, 학교를. 근데 쉽죠. 한 번도 저는 지각한 적도 없고, 원래 한 학기 한 3번까지는 결석을 용서해줘요. 근데 저는 결석은 뭐 한 번도 없고 지각도 없었으니까 가지고 미리 가가지고 준비 다 제가 이제 수업 준비하고 이러면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기 전공이 다르기 때문에 선수 과목을 세 과목을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선수 과목 들어야죠. 없이 예. 행정학 안 하셨으니까.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서 학부생들하고 같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선수 과목 하면서도 힘들고 말하면서 예. 겨우 했는데 어. 제가 이제 페이스북하고 제가 유튜브에다 제 서승만 TV에다가 얘기를 네, 했어요. 네. 남의 거 신경 쓰지 말았는데 제가 카피켈러에다가 돌려가지고 요즘은 카피켈러 돌리면 나와요. 바로 나와, 바로 나오죠. 제가 그 표절률이 6%가 나온 거예요. 6%면 뭐냐면 한 편 또한 그러므로 아울러 이런 거하고 표 1-1, 2-2 그래가지고 그림 1-2 이게 이제 다 해야 6%거든요. 6%면 아주 모범적인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내가 거기다 페이스북에다가 어? 청정 논문이라고 들어봤냐? 내 거 신경 쓰지 말고 당신들 거나 네. 신경 써라. 그러면서 내가 딱 한 방 매겼더니 그다음부터 이제 찍소리도 안 하더라고. 지네들 카피킬러에 돌려오면 알지 뭘. 카피킬러에 돌리면은 원래 이제 우리나라 그 논문이 한 20%까지는 저기 좀 봐주는 게 그럼 있어요. 그럼 이제 심사 대상에 올라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그대로 갖다 그냥 100% 가깝게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건 카피 표절도 아니죠. 그거는 그냥 저기 옮긴 거지. 옮긴 거. 그다음에 지병도 얻으시고. 네. 지금 오늘 그, 제가 뭐 어깨에다가 3중 세트로 이제 요즘 재활 치료 중입니다. 그런데. 네. 그런데. 네. 그녀는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그냥 재주가 좀 나도 그런 기술을 좀 배울 거였어. 아주 그냥. 그녀는. 어, 예. 정말 짜증나죠. 그래도 제가 아 정말 너무 분하더라고요. 이 그렇죠. 학교가 한 방에 이제 똥통 학교가 돼가지고 국민대 하면 그래도 나름대로 이게 뭐 상위권은 아니어도 그래도 괜찮은 학교였어요. 그런데 예. 갑자기 그냥 학교가 삼류 대학으로 그냥 가면서 아 그냥 미치겠더라고 정말. 이게 어떻게 할 것 같아 그러다가 뭐라도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죠. 아. 근데 그게 자기 정체성 이거 그렇게 고생하셔서 다. 네. 다 모든 사람들이 국내 박사 다 땄는데 네. 이게 완전히 그녀는 네. 그렇게 땄다 그러니까 이게 돌아버리죠. 제 입장에서는 네. 완전 피해자니까 피해자가 돼버리는 예, 그래서 네. 뚜껑이 열려가지고 이렇게는 못 있겠다. 네. 그래서 제가 저기 저승사자 저기 퍼포먼스를 했죠. 학교에 아, 가지고 지금 사진 나오는데 아 예예예. 예. 제가 저승사자 옷을 입고 예 김건희 논문을 갖다가 저기 심사한 심사위원들하고 내 학장을 잡아가지고 얘기 좀 하겠다 그러고 학장을 잡으러 갔다가 못 만났어요. 못 만나게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소리 지르고 있었죠. 그 다섯 사람이던데 보니까
근데 사인했는데. 네, 근데 그 사인하신 심사위원이 한 명만 박사고 나머지는 다 석사요 네 명이. 그것도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니 내가 저기 태권도 유단자 심사 보러 갔는데 예. 나 심사하는 새끼들이 파란 띠 노란 띠야. 그럼 돌아버리지 그게 그게 말이 됩니까? 자격이 안 된 애들이 심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가지고 막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네. 그게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저렇게 1인 시위도 했죠. 내가 좀 김건희 논문 좀 보셨어요? 아니 그 저기 제목만? 제가 직접 본 건 아니고 그 내용은 다 알아요. 왜냐면 그 국민대학교에서 그 내용에 대한 걸 쭉 이렇게 인용한 거 표절한 거 쫙 체크를 했더라고요. 그래요? 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떠 있어요. 인터넷에. 근데 그걸 왜 발표를 안 했어요? 그 이제 국민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출신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그 예. 검증인단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네. 저기 보내줘가지고 봤는데 예. 안 읽혀져요 일단. 원래 글이라는 게 재밌거나 즐겁거나 뭐 슬프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밋밋해.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소설을 보든가 뭐 시를 보든가 에세이를 보든가 보면은 네. 이게 재밌어서 보는 경우도 있지만 슬퍼서 보는 경우도 있고 예, 예. 보면서 짜증나는 경우도 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다양하잖아요 감정이. 예, 예. 이게 보면서 뭐지 이해가 이게 나 스스로 이해가 떨어지나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안 네. 보게 되더라고요. 한두 제목 보고 좀 보다가 에이씨 그래 이게 뭐야 그러고 안 봤어요. 점집에서 긁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대학교 수단 평가하고 그러니까 점도 안 보는 놈이 그 글을 보겠습니까? 점도 안 보는데 점집 블로그에서 긁어 그러니까 참 아이고 나 참. 컨트롤 C 컨트롤 V 다 근데 그걸 갖다 또 저기 좋다고 통과시켜준 국민대 자체가 모교로서 참 수치스럽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교에서 그 동문회나 이런 데서 상당히 항의가 심했었잖아요. 아주 심한데 위에서 이렇게 이제 커트를 하니까 신경 났어 버리니까 막 저기 학생들 출신들만 돌아버려 가지고 서로 막 욕만 하고 있죠. 어떻게 해야 되고 아 진짜 왜 학교 측에서는 왜 그러는 겁니까? 명확하게 명예회복을 해야지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저 그 당시 또 누구죠? 그때 운동선수 그 사람은 심사해갖고 잘 기억이 안 나네. 네. 그 논문 그 저 퇴짜 시켰잖아요. 태권도 하던 박대성인가? 예예. 예, 예. 권대성? 아니. 하여튼간 뭐 대성은 대성인가? 예예. 뭔 대성이 있어. 예.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저기 취소됐죠. 취소됐죠. 아. 문대성이다 문대성. 문대성. 예, 예. 아. 그 정치도 하고 그러셨던 분 아니에요 그분은? 네. 그랬죠. 네. 근데 그냥 뭐 학교에서는 별 얘기가 없습니까? 저 뭐 별 얘기가 없고 그냥 교수님들은 이게 뵀거든요. 저 이렇게 심사위원장 하시는 분도 뵙고 그런데 그냥 뭐 말을 못하죠 본인도. 내가 막 승인을 한번 내봤는데 아유 그냥 뭐 내가 어떡하냐 그냥 일개 교수가 이러면서 뭘 본인도 어쩔 수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답답하죠 그런 거 보면서. 요즘에 그러면은 이제 행정학 박사시고 영상학을 다 전공하셨으니까 네. 이제 뭐 좀 연배도 있으시고 죄송합니다. 네네. 하여튼 네. 아, 시청자분들은 아주 젊은 걸로 알고 제가 지금 데뷔한 지 40년이 넘었어요. 와. 82년도에 데뷔했습니다. 어떻게 데뷔하신 거죠 그 당시에? 개그맨 콘테스트 출신인데 그냥 황기순, 최병서 이런 분들하고 같이 들어갔다가 저는, 말만 들어도 나는 네. 그러다 1년 정도 됐을 때 잘렸어요. 제가 그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그건 안 좋은 거는 뭐 제 딴에는 정의로웠고 누가 봐도 이제 안 좋았지. 거기 좀 불량스러운 사람하고 좀 약간 건들거리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약한 사람들에게 시비 걸고 툭툭 때리고 막 그런 놈이 있었는데 어떻게 돼 붙었어요. 쌈이 났지. 나도 그때 20살 때니까 그 양반은 22살인가 21살이었는데 어떻게 되니 시비가 붙었는데 그분이 좀 많이 다쳐가지고 잘렸죠. 네. 그랬다가 저기 군대 갔다 오고 다시 89년도에 다시 시험을 받아 다시 들어갔어요. 대단하시네. 예. 그래가지고 그 기간 동안 이제 뭐 작가도 하고 뭐 이렇게 나름대로 뭐 이거저거 하면서 내공을 좀 키웠다고 할 수 있죠. 그럼 개그맨 활동을 40여 년 하시면서 네네. 우리 가정과 우리 집안에 또 국민들에게 많은 웃음을 선사하셨는데 그쵸. 진짜 지금도 제가 옆에 있지만 저는 즐겁습니다 네. 지금. 네, 감사합니다. 그냥 옆에 계시는 것만 해도 즐거워요. 아니, 우리는 뭐 즐겁게 남을 즐겁게 해야 돼요. 예. 이게 골치 아픈 거 네. 다 없어져 버리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그 남았던 네. 40년 동안 하셨으면서 이렇게 뭐 에피소드라든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개그맨들이 모이면 네. 제가 사해봐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개그맨들이 모여있으면 제가 이제 항상 이걸 떠들고 그래가지고 예. 한때 별명이 이제 개그맨을 웃기는 개그맨 그런 그래요? 네 그런 수식어가 있었고 네. 제가 이제 저기 원래 이제 저는 개그를 할 때 같이 이렇게 꽁트를 모여가지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주로 혼자 하는 걸 많이 했어요. 그래요?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는데 그런 거 좀 하고 그래서 네. 제가 만든 거 많은 사람들이 알긴 아는데 네.
그게 저놈이 만들었구나 그래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나폴레옹 이야기 같은 거 하면 나폴레옹은 옆살에 올라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야 이산이 아닌가 벼 또다시 군사의 발을 이고 옆살에 올라간 나폴레옹은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그 사람 맞는가 봐 뭐 이러고 이제 그런 것도 제가 만들고 또 이제 전 국민이 다 쓴 욕 같은 건데 욕이 아닌 거. 네. 조카 크레파스 십장생 씨발라먹어 이런 처음 만든 놈이에요 제가. 그런 거는 전 국민이 아마 많이 썼을 거예요. 네. 근데 저작권 없으니까 뭐 그냥 그게 저작권이 어디 있어 그냥 다 썼는데 네. 그게 서승만이 만들었구나라고 모르는 분들이 좀 많죠. 예, 좀 그런 것도 있고 뭐 제가 이제 스탠드업 코미디를 가지고 뭐 서승만입니다라는 코너를 했었어요. 아, 네. 뭐 어. 삼국을 이게 반전 코미디라고 하거든요. 앞에 그 위인전 얘기를 하는데 뭐 나이팅게일, 산타크로스, 김유신, 이수희 장군 막 이런 사람들이 매주 하나 한 명을 지명해 가지고 그분의 일대기를 제가 말을 막 관리하면서 중간중간에 이게 반전 코미디를 하는 거예요. 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삼국을 통일한 김유신 장군은 칼을 높이 쳐들며 힘차게 많은 병사들에게 소리칩니다. 이 칼 누구 거냐? 뭐라고 하고 뭐 이런 그런 이 칼 누구 거냐? 예, 막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반전 개그를 하는데 그런 식의 개그를 제가 이제 좋아해서. 아니, 그런 아이디어와 크리에이티브는 어떻게 나오시는 거예요? 제 책 보다 보면은 또 뭐 여기서 어떻게 꺾으면 재밌을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각하다 보면 좀 나오죠.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우리 같은 사람 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상상력. 이게 뭐 사람마다 그 직종마다 다 다르잖아요. 잘하는 게 있고. 진행 잘하시고 저는 이게 반전하는 거 잘하고 손흥민은 공 잘 차고 이런 게 다 저마다 이제 그 기술이 있죠. 상상력을 네네. 상상력이 대단하신 분. 그러면 이제 물론 정치는 정치와 관련이 없으십니다만 이재명 하면 떠오르는 게 이재명 캠프에 계셨다면서요. 캠프에 있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아, 저는 아니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재명하고 친하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친하다는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친하지도 않고 저는 이재명이라는 분을 네 번 봤어요. 태어나가지고. 네. 근데 세 번은 수고하십시오. 그러면,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다야. 그러니까 저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계양구에서 지방선거 할 때 그때 네. 끝나고 잠깐 이야기하고 네. 한 번도 그분하고 뭐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화이팅. 뭐 이게 다였어요. 근데 왜 내가 그분을 도왔냐면 네. 그 경기도지사 나올 때 예. 그때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공격하는데 같은 당내에서도 이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이 사람을. 그래가지고 난 속으로 진짜 나쁜 분인 줄 알았어, 이 사람이. 네.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다녔길래 같은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욕을 할까 해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좀 해보니까 네. 너무 훌륭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진짜 대한민국의 리더가 됐으면 좋겠다. 경기도의 리더가 되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경기도 도지사 나갈 때 그때 당시 이분이 무슨 해경공님 신이 무슨 뭐 여비어스케도 이런 거 있는데 주변에 친하다고 했던 연예인들이 아무도 안 도와주고 다 이제 잠수를 탄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좀 너무한 거. 이 사람이 진심을 알면서도 이러나? 아니 몰라 모르고 도왔었나?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내가 큰 힘은 아니어도 가서 좀 지지를 해야 되겠다라고 제가 자진해서 가서 지지해가지고 경기도지사 나왔을 때 제가 이제 그분 유세에 가가지고 제가 마이크 잡고 도와줬어요. 그리고 도지사 된 다음에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대선 나오는데 나중에 그 경선 후보들 이게 대선 후보들 이게 토론하잖아요. 네. 그걸 보면서 역시 내가 판단한 게 맞다. 잘했다. 저분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막 윤 대통령이 그날 이제 발언하는 거 보면 뭐 아리백이 뭔지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뭐 설명 좀 해주세요. 막 둘이 막 나중에 싸울 때 보니까 막 이것 봐요. 말하면서 눈도 보고 심각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안 되겠다 대선도 돕자라 좀 도와줬는데 저는 제가 이제 도와준 것도. 험지라고 하는 경상북도를 갔어요. 그래서 일주일 넘게 8일 동안 하루에 네 군데씩 다니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장 가서 할머니들하고 막 춤추면서 막 이재명 지지하고 점심때는 마이크 잡고 이거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다녔죠. 그러다가 중간에 안동에서 예. 한번 뵐 뻔한 적이 있어요. 내가 끝난다 내가 유세를 하고 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님 오시니까 예. 후보님이니까 인사하고 가라는데 내가 아 됐다고 그러면 PS를 그러니까 인사하고 가시죠 진행하는 분들이 아니라고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그분이 전국을 다니는데 좋아하고 환호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내가 거기 있으면 괜히 본인도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까 좀 괜히 부담스럽거나 뭐죠 그럴까 봐 괜히 그냥 야, 빠져 그냥 같이 갔던 동생한테고 야 같이 가자라도 그냥 와버려서 사진도 하나 안 찍었어요. 그냥 그리고 다니면서 순수하게 도왔지. 내가 내 돈으로 자비 쓰면서. 그게 다예요. 근데 가끔 사람들이 물어봐 친하냐는데 뭐 친하게 뭐 친하게 내가 좋아하고 이런 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지. 뭐 좀 부탁하자고 뭐 전화 오고 그런 거 없었어요. 아, 이재명한테 얘기 좀 해줘 뭐 그런 거? 아니 그런 건 없죠. 제 성격을 워낙 아니까. 네. 그럼 그 유세하고 다니실 때 네. 어떤 얘기들 하신 겁니까? 아니 그거는 내가 얘기한 게 그냥 그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하면서 토론에 나와서 한 얘기들 했어요.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반도에 주둔한다는데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와대가 대통령과 많은 저기 주무장관들이 모여가지고 국정을 논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혹시 깽가리 소리라도 들리고 그러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그런 얘기하고 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 이러면서 호시탐탐 일본이 우리를 노리고 있는데 예. 이거 견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다녔죠. 윤석열은 뭐 좀 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윤석열 대통령. 예. 어떻게 어떤 감정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 누가 봐도 이렇게 보면 그냥 뭐 얘기 하나만 하죠. 뭐 잘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뭐 잘하는 게 별로 없으니까 답답하죠. 근데 나는 보니까 윤석열 네. 대통령이 검찰 쪽에 오래 계신 분이라 예. 수사나 뭐 이런 거는 몰라도 국정 이런 걸 안 해봤잖아요. 예. 그럼 주변에 있는 그 스태프들이 잘해야 되는데 네. 제가 이거를 작년부터 내가 주장하는 게 스태프를 잘못 쓴 것 같아요. 스태프들 중에 안티가 분명히 있어요. 뭐만 하면 헛발질이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안타깝더라고. 네. 그 부인인 그녀 김건희 여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 친한다. 친한다. 부창부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뭐 똑같죠. 뭐 근데 저는 스태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감독이 있는데 감독 혼자 작전 잘 짬보에 선수들이 못 뛰는데. 그럼요. 예. 축구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내가 명 감독이요. 선수들이 바본데 안 돼요 이건. 그런 저는 국정운영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제가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예. 지난번에 왜 이란이 적이다 이렇게 예, 얘기했잖아요. 예, 아랍에미리트 가서. 가갖고. 그래서 이번에 뭐 거기서 뭐 MOU를 뭐 40조를 했니 했는데 중국한테 뭐 전투기도 다 뺏기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저는 사과하는 방법 이거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사과를 안 해본 사람이라. 안 해본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이란이 적이라고 했다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제가 만약에 당사자였으면 죄송하다. 사실은 거기 우리 병사들 위로한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6년 전, 7년 전에 아랍에미리트하고 이란이 사이가 안 좋을 때를 착각을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끝나는 거 진짜 미안하게 됐습니다. 이란 쪽에 유감을 표합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예, 예. 그러면 끝나. 끝나. 바이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바이든 날리면도. 바이든 날리면도 아니다. 이렇게 핑계댈 게 아니고 전 국민이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만약에 당사자였으면 네. 제가 사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바이든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려는데 너무 바쁘고 이 사람이 48초 만나고 나니까 국민들이 실망할까봐 열받아가지고 내가 아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싫어도 했는데 국민 여러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오히려 지지율 올라갔어요. 그렇죠. 아니 해외 나와서 국민을 위해서 저렇게 신경을 쓰는 거야. 나는 그랬어. 그런데 나는 바이든 그 사고 터지자마자 제가 서승만 TV에다 올렸어요. 이거 사과 이렇게 해야 된다. 국민들한테 바이든하고 뭔가 이제 좀 합의를 좀 하려고 갔는데 이분이 예. 너무 바빠가지고 못 네. 만나서 국민들이 실망할까봐 내가 예. 이렇게 막말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했으면 지지율 올라갔다. 올라갔지. 그랬을 것 같잖아요. 예. 근데 아니다 나 바이든 행정부 다니고 또 뭐 김은혜가 나가지고 뭐 난리면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전 국민을 갖다 보세요. 청각 테스트하고 이러니까 당연히 뭐 지지율은 떨어지죠. 그게 옆에 있는 누가 스텝 중에 하나가 이거는 사과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했으면 했겠죠. 그녀가 얘기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녀가 해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고. 아, 그런가? 그렇구나. 네. 하지 마, 그런 거구나. 네. 저는 이거 보면서 답답해요, 그런 거 보면서. 예. 그냥 소통을 해야 되잖아, 소통, 국민과. 그렇죠. 국민과 소통하는 거는 딱 하나거든요. 나의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국민 속으로 가야죠. 그럼 사과를 해야지. 네. 잘못한 건 잘못했다는,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뭘 하랬 거예요? 네. 바이든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려와 바이든이라고 했으니까 그러진 않잖아 국민들이. 오히려 좋아한다니까요. 사과를 잘하는 진정한 그런 대통령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뭐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될? 안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유감이다 뭐래도 유감이라는 말은 사과가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다는 건데. 지금 서승만 TV가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저기 서승만 TV 유튜버 한 지 한 4년 됐는데. 아, 오래되셨네요? 네, 오래됐는데 이제 주로 이제 방송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나 뭐 꽁트 이런 거 올리다가 대선 이후로 이제 막 너무 답답하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 뭐 이렇게 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다들 이게 피곤하잖아요. 그 이 방송 듣고 저 방송 들으면 같은 내용으로 같은 주제로 계속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그러니까 구독자들이 좀 피곤하고 스트레스 맞아요. 받을 것 같아서 맞아요. 저는 그걸 좀 개그로, 약간 코미디로 보면서 같이 웃을 수 있게 이렇게 가자라도 같은 이야기를 해도 네. 좀 긍정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서 좀 이렇게 돌려치기 뭐 이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죠. 서승만 TV 구독 안 하신 분들, 많은 분들이 구독하셨을 것 같은데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구독, 좋아요. 네네, 서승만 TV 부탁드립니다. 볼만합니다. 예. 이번 주에
저 선수만 TV 주제 프로그램은 어떤 겁니까? 저는 주제가 없고 매일매일. 아, 매일 하세요, 그걸? 예, 매일매일 거의 뭐 술 약속 있을 때 빼고는 거의 매일 하는데. 대단하시다. 밤 11시부터 1시까지요, 새벽에. 아, 그래요? 예, 매일 밤에 11시부터 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와 주셔 가지고 몇천 명씩 들어오세요. 어우, 대단하시네요. 네. 아유, 예. 그 시간에 그냥 잠을 못 이루고 스트레스 받쳐 가지고 열 받아 있는 분들이 그만큼 많다. 화난 분들이 많다. 저도 11시 잠안 올 때 꼭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지금 저기 뭐야, 뭐 대학에서도 학생들 가르치십니까? 대학에서 강의를 하다가 네. 뭐 지금 대선 이후로는 뭐 아무것도 네. 안 하고 지금 저기 유튜브하고 네. 그냥 글만 좀 쓰고 있습니다. 네. 촛불집회도 나가셔서 사람들도 보고 계셨던 모양이죠? 네네. 네. 아. 뭐 누구나 그렇죠. 다 화난 사람들 나오니까요. 예예. 예. 앞으로의 활동 계획 좀 들을까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지금 이제 뭐 일단 빨리 나라가 좀 안정권에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올바른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걱정하는 마음에 지금 뭐 한마디라도 한소리라도 더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는 뭐 유튜브 서승만 TV만 계속하다가 너무 좀 이게 저만 고립되어 있는 것 같고 저만 너무 이렇게 위축되어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나가셔야죠, 다른데. 예, 여기저기 이제 뭐 저 연락 오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그 마지막으로 지금 문화부 장관이 박보균 씨죠? 지금 누군지도 관심도 없습니다. 예. 지금 뭐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관심 안 갖고 계십니까? 문화정책 뭐 한 게 없는데 뭘 관심 게 없어요? 지금 문화정책 뭐 없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있지? 그냥 내비두는 게 나아요. 게이컬처든 뭐 문화든 내비두면 네. 이거는 누가 시켜서 누가 뭐 아이디어를 내서가 아니라 자기가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이렇게라 저렇게라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화는 학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나이 순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각자 저마다 타고난 감성으로 표현의 예술이기 때문에 그냥 건들지 않으면 됩니다.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되지. 대신 그들을 어떻게 이렇게 좀 정책적으로 조금 안정감 있게 갈 수 있나 이런 거를 신경 써야 되는데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간섭하기 시작하면 안 돼요. 문화는 퇴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차 그 고등학생 그린 캡 아니 그런 거를 저기 그 고등학생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것도 제 생각에 많이 대통령이 네, 보고 네. 야 누군지 정말 창의력 있네. 아유 좋다 이거 잘했어. 네. 우리도 이거 보면서 나름 반성을 좀 하고 고민 좀 하겠습니다. 이랬으면은 지지율 네. 한 5%에서 10%는 올라가죠. 맞아요. 예, 무조건 이게 사람은 심지어 강아지도 네. 괜히 가만히 있는 걸 가 툭 차면 그래 이런 덤빈다니까. 맞아요. 심지어 개도 그래요. 돼지도 툭 치면 막 덤벼요. 근데 사람인데 감정 있고 생각 있는데 네. 건드릴 게 아니고 북돋아 주고 사기 진작 그래도 칭찬해 주고 그래야죠. 그걸 자꾸 이렇게 건들면 안 됩니다. 제 생각에는. 알겠습니다. 저 유영한 뉴스 커뮤니티 시사 프로그램인데 네. 나와주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시사 얘기 하나도 안 했네? 아쉽고 싶은 얘기 하시죠. 아니 아니 원래 제 얘기 푸념만화 같아서 죄송합니다. 예. 아, 우리 100만 축하드립니다. 아 예, 우리 저 그 작가 우리 저 네. 담당 작가 선생하고 얘기를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고에 시사 얘기는 별로 없어요. 네, 저는 얘기 안 했는데 작가분이 다 와서 뭐 저기 저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나 봐요. 저는 뭐 통화도 안 했는데. 아, 예, 예, 그렇군요. 예,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시사 얘기도 좋고. 예. 예. 뭐 용기를 갖고 어차피 내가 막 혼자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화난 날 해주고 되는 게 아니니까 뭐든지 긍정적인 생각을 좀 하기 힘들겠지만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힘들면 서승만 TV 많이 와서 위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의 소리도 많이 후원해 주시고 네,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네. 서울의 소리 제가 광고 많이 해요. 아, 그 서승만 TV에서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밤에 혹시나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으시면 밤 11시에 서승만 TV에 들어가셔서 즐겁게 웃으시고 힐링하시고 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을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력을 거두십시오.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